이거 얼마예요? 한 그릇에 만 원. 5천 원어치는? 5천 원치는 안 팔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보신 것처럼 한 일본 유튜버가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에 찾았는데 바비큐 4만 원, 고등 한 컵에 5천 원, 특히 저 어묵 한 그릇 만 원 때문에 이게 저 유튜브 자체 컨텐츠보다 바가지, 상술 뭐 이것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그 음식점 주인의 마음이라고는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 고등 진짜 좋아하거든요. 어릴 때 이렇게 바늘로 파먹었는데 그때 저희들 천 원 미만이었는데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한 컵에 5천 원 그리고 바베큐 4만 원 그리고 어묵 한 그릇에 만 원이면 저라도 5천 원 반만 주세요. 저 두 꼭지만 주세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단번에 자르는 게 저는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느냐. 지역 축제가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. 그럼 내년에 저 축제에 과연 사람들이 가겠습니까? 한철 장사가 아니라 내년에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 축제를 하기 위한 알겠습니다.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영상으로 12 하나하나 정리해 봤습니다. 예.